손목 아프시구나. 노산에 애를 이렇게 안고 이러다 보니까 관절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어머머머머. 수술까지요? 엄마요. 팔이 찌니까 족저근막염? 뒤꿈치가 되게 아프더라고요. 이게 무게 하중이 밑으로 가다 보니까 운동 이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력 운동 해야 되는데. 이제 그럴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데. 지은이 형, 밥 먹자. 아빠 고기 구웠어. 아유, 맛있겠다. 아유, 맛있겠네. 잘 구웠다, 잘 구웠어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. 맛있다. 여기 후면 맛있네. 맛있어? 괜찮아? 이제 또 딸내미는 엄마 닮고 아들내미는 아빠 닮았네. 수혜도 더 맞았어? 응. 재현이 16일 날 독일 간대. 딸한테. 재현이가 그러더라. 지우는 과학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독일로 유학 가도 괜찮을 거라고. 우리 딸 다현이가 그런데 엄마 나 더 일찍 올 걸 그랬어 이랬대. 응. 응. 일찍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야. 그래서 뭐 우리 딸 그런 눈으로 봐. 나 안 보내준 거야 내가? 못 보내준 거야? 어? 아니. 아, 나 하버드 갈 거니까. 하버드 간대잖아. 독일로 보내. 야, 너 하버드 가면 아빠 돈 많이 벌었는데 큰일 났다. 하버드는 갈 건데 돈 안 벌릴 거야? 아, 밥 먹다 돈 얘기해 왜요? 아예 해줄게. 네가 갈 수만 있으면 다 해줄게. 감당할 수 있겠어? 돈 버는 거야.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. 왜? 아빠 혼자 못 돼. 엄마도 같이 해야 돼. 그래, 엄마도 해야 돼. 봐야 돼.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돼서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에 제가 더 도움이 되는 엄마?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자기는 뭐 할 건데? 나? 얘 하버드 한다면 자기 뭐 할 건데? 응? 아니, 나 살 빼가지고 모델 할 거야. 시니어 모델. 아, 멋있어. 예전처럼 돌아가려고. 그래, 막아. 앞으로 뒤태로 돌아갈게. 앞으로는 괜찮은데? 뒤태가 영 요즘에. 뒤태만 좀 조심해. 꼭 성공하게 말해. 뭐 성공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, 엄마. 우리 주, 윤우가 있어서 할 수 있어. 나는. 뒤태가 엉망이라며요. 나 사장님 될 거야. 야, 밥 먹자.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많이 변했어요. 180도는 아니지만 한 90도 정도 변한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모르는 게 맞냐 막 이러니까 좀 위축되기도 하고 제 외모적인 거나 이런 내면적인 거 모든 게 자신감이 없으니까. 첫눈에 반하셨다고 했으면서. 칼 먹자. 에휴. 뭐 낮에 뭐 하고 왔어? 에휴, 얘 걔는 아직 일하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. 응. 자기는 자기는 어때? 부럽더라. 부러워? 응. 자기도 해. 아우, 난 저거 난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. 영혼이 없잖아. 자기도 하.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기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 대다수의 가정이 아내가 일을 놓게 되잖아요. 맞아. 근데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 때문에 좀 이렇게 버거워질 때쯤 되면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 없이 일 좀 해 하는 게 서글퍼지지.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. 맞아요. 뭐 준비하려고? 좀 뭐 애견 사업이 요즘은 좀 대세야. 반려견 사업? 응. 뭐, 그래서 뭐 하려고? 아니, 미용 같은 거나 좀 배워보려고. 그 쉬운 거 아니야, 애견 미용이. 다 젊은 친구들이 하지,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할 수 있겠어? 응? 다른 거 알아봐, 다른 거. 자기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? 자기가 잘하는 걸 해.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. 자기 잘하는 게 어딨어? 잘하고 많아. 같이 고민 좀 해주시지. 잘하는 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. 잘하는 거 찾아. 사업까지 이런 건 아니고 어른들이 말하지 너 뒷수습 안 돼. 사업이 쉬운 줄 아냐? 남편은 결론을 내주는 걸 좋아해요. 모든 부부의 대화예요. 네.
제가 중요한 거는 되게 좀 공감과 위로 뭐 이런 건데 공감은 없고 그냥 결론을 내고 어쨌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나 뭔 얘기인지 너무 알 것 같아.